한일 간 무역 갈등으로 무안공항에 일본 노선이 줄었지만 무안공항 이용객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블루 에너지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합니다. 전라남도가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합니다. 전남농업박물관이 봉숭아 체험 등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남 담양에서 열대과일인 패션프루트, 백향과 수확이 한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으뜸전남 도정뉴스입니다. 한일 간 무역 갈등으로 무안공항의 일본 노선이 줄었지만 무안공항 이용객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55만 5천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만 3천 명보다 189%나 많습니다. 국제선은 258% 증가했습니다. 오는 21일 제주항공이 중국 장자재와 연길 노선에 취항하면 하반기에도 이용객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블루 에너지 추진을 위해 신안군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합니다. 도는 오는 2029년까지 모두 48조 5천억 원을 들여 8.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만듭니다. 부품설비 제조업체 40개 회사를 유치해 전남형 일자리 4천여 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전남형 상생 일자리 특별팀을 중심으로 블루에너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발전사 조합과 신안 해상풍력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기반시설이 빠르게 갖춰지도록 협업을 강화합니다. 전라남도가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도서관은 여수 돌산도서관, 순천 삼산도서관, 광양중앙도서관 등 모두 4곳입니다. 선정된 도서관은 오는 10월까지 아시아 각국의 동화 읽어주기, 나라별 전통놀이와 의상체험, 다문화 바로 알기 교실 등 도서관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전남도가 지원한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은 도내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2,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남에서도 열대 과일 생산이 늘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에서는 패션프루트, 백향과 수확이 한창입니다. 함께 보시죠. 전남 담양의 한 과수농가, 푸르른 잎사귀 사이로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브라질이 원산지인 일명 패션프루트, 백향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수확이 한창입니다. 100가지 향과 맛이 난다는 백향과는 상큼하고 부드러운 향으로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농가의 효자 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마다 약간의 맛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먹을 때 좀 특별한 맛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비타민 함량이 많아서 피로 회복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 걸 싫어하지만 일부러라도 먹음으로써 몸의 건강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심은 지 3개월이면 수확할 수 있는 데다 1년에 두 번의 수확이 가능합니다. 영상 5도 이상이면 잘 자라기 때문에 난방 걱정도 없습니다. 특히 일손이 적게 들어 인력난이 부족한 농촌에 적합한 작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병충해에 강하고 생산량도 월등해 다른 작물보다 소득이 높습니다. 수입산과 비교해 가격은 비슷하고 신선도는 높습니다. 시큼한 맛을 자랑하는 백향과는 과육은 잼이나 청으로 즐길 수 있고 껍질은 설탕과 함께 차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요거트에 섞어 먹는 과육맛 또한 별미입니다. 백향과는 엽산 등 다양한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전남 지역은 42 농가가 7.9헥타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패션프루트가 전남 지역에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정착되도록 영농 시기별 현장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농업기술원은 이상 기후를 대응한 시설 하우스 환경 개선 연구와 생산, 가공, 체험 등의 융복합 산업화 연구로 농가 소득 증대에 더욱 기여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열대과일이 과수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전남 도종뉴스 김동진입니다. 전남농업박물관이 고향의 향수를 느끼면서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특별 체험 행사를 운영합니다. 함께 보시죠. 농업박물관 앞마당에 봉숭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레 딴 봉숭아꽃을 잘게 찧어 놓습니다. 꽃반죽을 동그랗게 손톱 위에 얹고 비닐로 감싼 다음 실로 묶어둡니다. 전남농업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봉숭아 물들이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옛 사람의 지혜와 문화를 배우고 어른들은 어릴 적 추억에 빠져듭니다. 새롭게 마련한 목조각 동물 세계 이야기 특별전도 눈길을 끕니다. 친숙한 동물인 호랑이가 솜씨 좋은 공예가의 손끝에서 목조각으로 탄생했습니다. 목조각 재료인 멀구슬 나무는 농사용 살충제나 약재로 쓰였습니다. 염주, 가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은 본격적인 휴가철과 여름방학을 맞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을 찾는 가족 단위 나들이들에게 농경문화 향수를 느끼게 하고 옛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남농업박물관의 목조각 동물세계 이야기 특별전은 9월 15일까지, 봉숭아 물들이기 체험행사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생명의 땅 으뜸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수도권에서 추석 맞이 우수 농식품 특별전을 엽니다. 오는 2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관, 서울 창동 하나로마트에서 도지사 품질 인증품과 6차 산업 인증 제품 등 200여 개 품목을 판매합니다. 지난해 추석 맞이 우수 농식품 특별전에서 전라남도는 1억 원의 매출과 함께 9천여만 원의 구매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마을 이야기 박람회를 엽니다. 이번 박람회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무안 스포츠파크에서 열리고 마을의 관광 콘텐츠, 지역 특산품 전시, 마을 문화 축제와 지역 문화 단체 공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제15회 전라남도 농업 경영인 대회가 지난 14일과 15일 진도 가기 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김영록 전라남 도지사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농업의 도약을 위한 결의문 낭독, 농업인 장기자랑, 스마트 농업, 통일 농업, 청년 농업을 주제로 미래 농업 발전 토론회 등이 이어졌습니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함께 힘을 모아 희망이 있고 살맛 나는 농업, 농촌을 만들자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농업인이 더욱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유자 가공품 수출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정부의 농식품 수출 비즈니스 전략 모델 구축 사업에 선정돼 연구개발비 15억 원을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이번 연구 프로젝트는 오는 2021년까지 유자 재배부터 상품 기획, 수출까지 아우르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남 지역 유자 재배 면적은 808헥타르로 전국 대비 87%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고흥군에서 544헥타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생태마을을 유기농업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등 농촌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주민 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장흥 옥촌마을, 여수 현천 3구마을 등 두 곳에 각각 5억 원을 들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기반 구축, 농산물 제조 가공, 친환경 농산물 체험 전시 등의 사업을 펼칩니다. 전남의 유기 생태마을은 유기 인증 면적이 경지 면적의 20% 이상이고 경지 면적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이 50%인 마을로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29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수행평가에서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김 지사는 전달에 비해
0.1% 오른 63.2%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의 광역시도별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응답률은 6.1%입니다. 이어서 정부마당입니다. 전라남도는 매력적인 관광 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섬과 바다로 만나는 전남이라는 주제로 전남여행 UCC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기간은 9월 29일까지이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청소년 성평등 콘텐츠를 모집합니다. 참가 대상은 8세에서 19세 청소년으로 성평등을 주제로 한 시, 산문, 그림, 포스터, 사진 등을 9월 30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입니다. 한여름 햇살이 뜨거워야 과일과 곡식이 잘 여문다고 합니다. 농촌을 생각하면 더위도 견딜만 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이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바지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